오늘은 튜브형 연장제를 사용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연장해 보려 해요. 연보라와 연핑크 컬러를 사용할게요. 첫 번째로 듀얼 팁을 사용해서 투톤 연장을 해볼게요. 붓에 젤 클리너를 묻혀 꾸덕한 젤을 컨트롤 할 거예요. 오늘은 소주잔 없이 펌핑 용기에서 그대로 사용할게요. 키친 타월을 한 장 깔아줄게요. 팁에 젤을 적당량 짜서 붓으로 펼쳐줄게요. 클리너 양을 키친 타월에 닦아 조절해가며 젤을 펼칩니다. 전체적으로 쭉 펼쳐주고 큐티클 부분은 너무 두껍지 않게 펴니다. 베이스 젤을 미리 바른 상태라 바로 손톱 위에 올려줄게요. 밀착되도록 눌러줍니다. 손톱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밀착시킵니다. 뒷면에 튀어나온 부분을 정리해주고 큐어링 할게요. 핀셋으로 팁을 제거할게요. 쉽게 제거가 됩니다. 파일로 가장자리를 다듬고 전체적인 모양도 다듬을게요. 보통은 이렇게 다듬고 나서 베이스 젤을 바르고 아트에 들어가면 됩니다. 윗부분은 연핑크 컬러로 채워줄게요. 붓으로 톡톡 눌러 펼쳐주고 가장자리를 자연스럽고 두껍지 않게 만져줄게요. 보라 컬러와 겹치는 부분은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얇게 펴줍니다. 큐어링하고 다음 손톱을 연장해 볼게요. 두 번째는 팁을 베이스 젤로 붙여서 연장해 볼게요. 맞는 사이즈를 고릅니다. 팁의 손톱과 닿을 길이 정도로 베이스 젤을 바릅니다. 손톱에 베이스 젤을 바르고 큐어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팁을 큐티클 방향부터 천천히 내려 밀착시키고 큐어링합니다. 팁턱을 살짝 갈아줄게요. 프렌치를 할 거라 기다란 삼각형 모양으로 펼쳐줄게요. 큐티클 근처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펼쳐줍니다. 길고 뾰족하게 만들어줄게요. 얼추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지면 큐어링합니다. 모서리를 파일로 샤프하게 다듬어줄게요.
남은 부분은 연보라 연장젤로 채워주겠습니다. 핑크 컬러 위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나중에 파일로 갈아주면 됩니다. 남은 부분을 빠짐없이 채워줄게요. 양이 좀 많아서 덜어줬어요. 사이드까지 꼼꼼하게 채워주고 큐어링 할게요. 프렌치 모양이 예쁘게 나오도록 표면을 다듬어 연장을 마무리해요. 가루를 털고 클리너로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세 번째는 폼젤을 사용해 연장해 볼게요. 동그란 부분은 뒷면에 붙여주고 커브를 만들고 손톱에 끼워줄게요.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냥 끼워줄게요. 옆라인이 솟거나 처지지 않도록 끼우고 고정되도록 날개 부분을 붙여줍니다. 핑크 컬러를 기다란 삼각형 모양으로 펼쳐줄게요. 마음에 드는 모양이 되도록 만들고 큐어링합니다. 뭉툭한 모서리를 파일로 샤프하게 만들어줄게요. 보라 컬러로 남은 부분을 이어서 연장할게요. 균일한 두께로 펼쳐줄게요. 젤 양이 많아서 길어졌네요. 폼질을 제거하고 쉐입을 다듬을게요. 길이를 줄이고 프렌치 모양이 예쁘게 나오도록 표면을 다듬어줄게요. 젤 클리너로 가루 없이 닦아줍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연장을 해보았는데 나머지도 마저 연장을 해볼게요. 각자 사용 도구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같아요. 길이를 연장하고 원하는 쉐입으로 다듬어주면 됩니다.
이제 전부 샌딩블럭으로 표면을 정리 마무리할게요. 붙인 파일 자국을 부드럽게 없애줍니다. 브러쉬와 젤 클리너로 잔여물을 닦아줍니다. 아트를 하기 전에 클리어 젤로 매끈하게 오버레이 해줄게요. 이제 스톤 아트 하러 가볼까요? 엠보라 컬러 스톤들을 사용해볼게요. 엄지손톱에 왕하트 스톤을 붙일 거예요. 꾸덕한 투명 폴리젤로 고정시킬게요. 스톤을 얹고 꾹 누릅니다. 나머지는 픽스젤로 고정할게요.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작은 스톤들로 또 다른 하트를 만들 거예요. 작은 원형 수화들을 하나씩 올려줄게요. 하트 모양으로 배치하고 큐어링에 고정할게요. 남은 부분은 실버 볼참으로 촤르르 떨어지는 느낌으로 꾸며볼게요. 원형 스톤부터 올리고 쥐똥만한 볼참을 톡톡 얹어 배열해줄게요. 배열해주고 각큐어링 합니다. 하트 안을 픽시스톤과 글리터로 채울 거예요. 먼저 글리터를 바탕으로 깔고 픽시스톤을 할게요. 하트 안을 픽스젤로 바르고 글리터로 채우고 큐어링 합니다. 그 위를 꾸덕한 노나이프 탑젤로 도톰하게 채워줄게요. 큐어링하지 않고 위에 픽시스톤을 뿌립니다. 하트 밖에 묻은 스톤들을 정리해줄게요. 손가락으로 툭툭 눌러주고 큐어링합니다. 떨어진 픽시스톤은 도로 담아서 보관할게요. 검지는 심플하게 꾸미려고 해요. 원형 스화를 먼저 올려주고 실버 볼참을 뚝뚝 올려줍니다.
곡선 모양으로 배치하고 큐어링 할게요. 중지는 지르콘 바츠를 붙일 거예요. 달랑거리는 댕글 파츠지만 오늘은 움직이지 않게 붙여볼게요. 가운데로 자리를 잡고 큐어링합니다. 파츠 안에 빈 공간을 엄지처럼 픽시스톤으로 채워줄 거예요. 글리터를 얹은 뒤 큐어링합니다. 도나이프 탑젤을 채우고 피쉬를 뿌립니다. 주위를 정리하고 큐어링합니다. 약지는 물방울 스톤과 작은 스톤들로 꾸며볼게요. 볼참을 톡톡 얹고 프렌치 모양과 비슷하게 배열해볼게요. 예쁘게 자리를 잡고 큐어링합니다. 마지막 새끼손톱은 검지처럼 곡선으로 꾸며줄까 했는데 눈에 잘 띄었으면 좋겠어서 큰 모양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다양한 크기의 원형스톤들과 볼참으로 하트를 만들 거예요. 볼참은 핀셋보단 이런 얇은 브러쉬로 컨트롤하기가 쉬웠어요. 배치가 마음에 들었다면 큐어링합니다. 이제 오버레이용 노나이프 탑젤로 파츠 틈을 메꾸고 마무리할게요. 스톤 사이드를 감싸고 그 외의 금속 파츠는 완전히 덮어줍니다. 픽시 스톤은 덮으면 커팅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둡니다. 20초 정도 큐어링하고 다음 손톱을 작업할게요. 다 덮어버리면 편하겠지만 스톤의 반짝임을 위해 작은 스톤도 사이즈까지만 감쌀게요. 지르콘 파츠는 틈을 메꾸고 고리 부분은 완전히 덮어줄게요. 약지도 꼼꼼하게 오버레이합니다. 새끼손톱도 볼참을 모두 덮도록 오버레이 할게요. 마지막으로 큐어링하면 하트가 가득 네일아트 완성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